드디어 오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어제 출발해서 오늘 스위스로 넘어갑니다. 인트라켄 쪽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바로 옆에 쓰레기통도 있고 뭐 물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안에 샤워실도 잘 돼 있어서 정말 편안하게 푹 잤습니다. 공짜로. 이제 스위스 인트라켄으로 출발합니다. 스위스 인트라켄으로 출발하면 갑자기 손 확 뜯는 출발 안 했지. 인트라켄으로 출발합니다. 출발! 야, 이 자신감이 없어. 다시 인트라켄으로 출발합니다. 출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휴게소는 뭐 잘 덕분에 잤지만 표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밀라노 스위스 가기 전에 타이어 휠 보니까 타이어 휠이 깨져가지고 휠 교체하러 왔습니다. 이건 타이어 휠에 크랙이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 휠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스페어 타이어 있는 휠을 빼내서 스페어 하나 여기 해서 중고 하나 해서 두 개 지금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는 다시 스페어 타이어로 들어가고. 오케이. 센서. 50 euro가 쓰고 와. 응? 300 tutto. 여기. 이탈리아 친구들은 프랑스 친구들처럼 좀 재밌고 여유가 있네요. 뭐 저기 프랑스 올림픽 한다고 지금 타이어 이 심각한 상태에서 휠 교환하고 있는데 휠 교환하면은 저 프랑스 올림픽 하니까 거기 꼭 가라고 그 얘기라고 했는데 이제 휠 한 개 하고 스페어 빼가지고 양쪽 다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캠핑카의 뒤에 막 냉장고부터 물통 300리터 해서 뒤에 무게가 무거워서 아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응. 이 스페어 타이어 지금 구멍이 작아서 안 들어가서 일단 여기다 싣고 가야 됩니다. 어디 있게 이거 타이어인데 거기 있게? 스위스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자, 바로 우리 대학이 요들송 연습. 보험하는 데가 있나? 유럽 전역 다 공통 보험이에요. 개수 이렇게 커. 왼쪽에 개수. 싹 다 개수 건물이. 개수 가려면 국경까지 와야 되는 건가? 기름값은 똑같구나. 1.8유로. 2,700원 교환권. 우리나라 1,400원인데. 진짜 거의 두 배네? 기름값 두 배야. 캠핑카에 자는 것만 해도 정말 위안받아야지. 아니 이거 만땅 채우는데 얼만데 저기? 23만원. 우리나라 12만원. 거의 해발류 그건가요? 이탈리아에서 국경 넘은 지 이제 1시간 정도 스위스 달려왔고 여기서 인터라켄까지는 112km 2시간 정도 남았네요. 가다가 휴게소 있으면 여기 스위스도 도로에 주차장에 휴게소를 정말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다 휴게소 들려서 일단 점심 먹고 오늘 목적지 인트라켄까지 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산들이 만 눈앞에 있는 산들이 최소 한
500m 이상씩은 다 되는 것은. 입에 맛있는 거 좀 때려 넣어줘봐. 닭다리 하나씩 뜯자, 뜯자. 홈메이드 치킨버거 만들어 먹자. 버거 패티 그거 샀어? 빵? 아니 아까 그거 햄버거 빵 말고 좀 작은 거고요. 식빵 같은 거. 드디어 만년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 만년설이야? 그럼 저게 뭐겠습니까? 바보풍이야. 저기가 그럼 그렇게 높은 거야, 저기? 그렇지. 여기 지대가 자체가 높아 지금. 여기 길이 완만한 계속 오르막이야 지금. 아 여름에는 항상 스위스에 와 있으면은 진짜. 어 계곡도 진짜. 여기 봐봐. 불이 안 내려오는. 안 내려오는데. 와. 어, 어제 밀라노에서 오다가 고속도로에 자고 한 1시간 전에 스위스 국경 넘어서 이제 스위스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멀리 산의 만년설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 그냥 일반 주차장인데 이렇게 캠핑장 비슷하게 테이블도 앞에 있고 밥 먹을 수 있도록 잘 정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약간 쌀쌀한 느낌이 들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우다 마트에서 산 통닭. 옛날 통닭. 옛날 통닭이야? 옛날 통닭이랑 빵이랑 소스에서 간단히 점심 먹고 어디지 가려는 데가? 인트라켄. 어? 인트라켄. 아 인트라켄.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100km 정도 남았는데 이동할 예정입니다. 감자가 제일로 맛있습니다. 아는 맛이 제일 맛있어. 야 여기 눈 있네. 이거 눈이네. 야 눈 눈. 뭐야 이거 지랄. 그냥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조용히 물 아니야? 야 그냥 얼음 덩어리네 그냥. 여기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게 눈 같지 않고 그냥 시멘트 같이 보이네. 눈이 들어와. 이게 왜 이러냐. 그러니까 저기 뭐 이탈리아에서도 비 내리면 여기 시뻘건 빨간 색깔 먼지가 내려. 이런 먼지가 희한해. 우리나라는 시큼 폐색깔이잖아. 여기 빨간색이다 먼지가. 먼지가. 야, 스위스 얘네가 원래 십자가야? 미쳐. 어서 어서 어서. 엄마 미쳤어. 오른쪽도 이거 호두네다. 야 노르웨이 느낌이다 딱. 집 모양 자체. 얘네 꿀잼이지. 와. 아, 이탈리아 돈 많은 사람들 오겠다. 여름에 안 여름에는. 그럼. 이게 진짜. 뭘 찍은 거야? 기본 카메라 같죠. 기본 카메라인가? 인터라켄 55km 남았는데 캠핑장 캠핑 가봐. 저기서 캠핑하는 거야. 낚시한다 아저씨. 아저씨야. 저기서 하루에 만 원, 한 2만 원인가 내고 자야 될 거야. 근데 지금 차에 물이 떨어진. 상황이라 지금
순천이요? 두산, 오, 두산. 두산 두대. 와, 이런 호수들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치. 산 중턱에. 어, 내리막이다, 이거. 이제부터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브레이크. 물이 깨끗해 보이는데, 저 더러운 물, 더러운 눈이 녹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깨끗할까? 괜찮다. 브레이크만 밟는 거예요? 엔진 브레이크 써야돼. 계속 밟으면 브레이크 안 들어. 빌리지. 지금 엔진 브레이크 쓰는 중? 3단으로? 3단도 안 돼. 2단은 9천 차이가 되겠다. 시험 볼 때 엔진 브레이크 있는데. 만져봐, 빙하. 더러워. 응. 만져봐, 만져지나. 나는 노래에서 만졌지. 와, 저런 데 봐봐. 다 캠 차놓고 저기서 자. 호수 앞에서? 응. 그냥 이런 자연 속에서. 이런 데 트레킹 하는 거야. 깃밥 싸가지고 저 꼭대기 올라갔다 오는 거야, 그냥. 너 신고? 응. 왜 그런데 그냥 자 쭈키야. 아유, 보내주고 가야겠다. 안 오기나 하는데. 눈 좀 잠깐만 열어놔. 아빠 담배 펴가지고 가자. 저 사람 호수 옆에서 쉬나 봐. 아유, 공기 좋아. 아유, 아유, 공기가 좋은 거야. 아유, 높은데 그래도 좋지 않을까? 지금 차 안에 담배 공기보다 좋을 거야. 밤에는 얼어 죽겠다 이거. 체험할까 이런 데서 놀다? 아니, 저 물? 저 똥물이잖아. 와, 어떻게 기울어져. 야, 저 십자가가 이따라 붓기야, 실수? 아까 붓기 밑에 붓기 찍어서 사지. 고우. 아니, 이거 아빠 빙판길에 이런 데로 운전했다고? 응. 미쳤구만. 24번가? 트레킹 하나. 진짜 나와? 나이 보자. 뭐? 순간 딴짓 하면 볼로 생각인데? 어, 산의 스케일이. 우와, 저 페로 타고 싶다. 올라가가지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게임하는 것 같아. 막 오, 오른쪽 아래 도시 너무 예쁘다. 골짜기 스위스 아가씨 영감하고 잘 긴장해줬네.
벤츠가 두 대 있는데 옆에 현대 투싼이 한 대 있어. 투싼은 그냥 막 탈 때 타는 차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여줄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을 때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이씨 먼저 가랬더니 뒷자식도 죽여도 유튜브 따라 들어오고 있어. 아니 진짜 파리무기도 없겠다 씨. 아래서 뛰어났다가 기절을 하겠다. 추워가지고 입 들어가겠다. 드디어 나도 인간의 피를 먹을 수 있게 됐구만. 이러고 태어났는데 성인처럼 해봐. 군대 가기 전에 어르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해 이걸. 나도 이제 사람을 말 수 있구만. 와 게임에 나오는 그런 거 같아. 인터라켄 가는 길. 인터라켄. 거의 융프라우 거기하고 인터라켄하고 몇 군데 우리나라 사람 관광 가는 데가 뭐 정해져 있지. 포르쉐. 저기라고. 거기서 나온 거라서. 아니 무슨 포르쉐 안 돼 너 왜 BMW. 얘네 이거 거기서 그러니까 패키지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데가. 자강으로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관광지만 딱딱 찍어서 가잖아. 앞에 또 길 봐. 한 번 더 올라갔다. 여기 올라갔다 저기. 페라리. 포르쉐. 오 포르쉐 군단. 똑같은 포르쉐 네 대. 친구들인가 봐. 동호인인가 봐. 찍었어. 포르쉐 찍었어. 야 이 패러글라이딩 타면 하나도 아닌 거겠다 여기는. 타고 쭉 내려왔더니 하늘에 떠있다 내려오고 아니 동산 안 되겠다. 우후 아 순간 짜릿함 아빠의 저거 짜릿함 알아서 피하시오. 자전거 엄청 무서웠겠다. 엄청 겁났겠다. 거기도 막 라이트 쌍라이트 막 계속 켜다니는데 진짜 무섭겠다. 눈에 막 죽을 그 눈에 막 레이저 번쩍번쩍하게 만들어야지. 데이터 되겠다. 자연이 너무 필요 없어 이제.
레디야. 핸드폰을 쓸 수 있게. 여기는 따뜻하다. 20도다 여기는. 시원하다 여기는. 딱 그냥. 딱 좋아? 춥지가 않게 딱 좋아. 우와. 금리타기 한번. 포르쉐 또 군단. 포르쉐 군단. 포르쉐 군단 안 돼. 지나갔다. 엄청 멋있는데. 아우 씨. 아우 씨. 차라리 이렇게 찍었어. 아유 페러가 타고 있네 씨. 노홍철이 이런 숙소에서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야? 하루에 얼마나 나 자는데? 20만 원 하겠지 혼자 자면. 와 기아차 유럽은 진짜 많이 보이네. 군대기야. 아이 우르막 또 시작된다 이제. 이 산을 또 넘는다. 좋아. 여기 봐봐 주황색 보이지 여기는. 어우 길이 좋지가 않은 길인데 여기가. 이제 천천히 가야 돼. 근데 이건 뭐야? 포르쉐 내려오면 끝난다. 너무 아름답다 진짜. 그림 같아. 색깔 봐. 해 같은 이거 예쁘다. 미안하다. 찍어도 돼 이러고. 올라가다가 중간 좀 쉬었다가 여기 차 봐야 될까 봐. 나 유심 바꿔야겠다. 인터넷 안 돼? 응. 안 잡혀와야 돼. 운전 운전부터 해. 시몬 왔는데? 안 핫스팟을 안 켰나? 어 안 켰네. 아 소리. 소리 할 것까지야. 오토방 본다 앞으로 오토방. 여기 어떻게 비켜나가지? 여기 좀 밟아야지. 아니 차 두 대를 여길 지나간다고? 야, 길 선택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천천히 가면 되겠지 뭐. 밤알비도 봤어. 구경이 아니라 다시 생존 모드로 바뀌었다 여기. 우와 여기서 굴러떨어지면 진짜 죽어요. 그지 엄마? 너무 아플 것 같아 죽는데. 그러니까 사지가 막 찢겨 있을 것 같아. 청길랑 떨어져. 야 쟤는 뒤에 뭘 하나 또 달고 오네. 진짜 조심해야 돼. 천천히 멈춰. 아파 아프다 아파. 와 여기 좋은데? 소가 어? 뭐지? 아줌마 키가 커요. 기다려. 야 이렇게 찍으면 멋있겠다. 검사 중이야 앞에. 이쪽으로 갈 땐 좀 덜 불안한데. 내가 안쪽 이쪽에 붙어서 갈 때는 정말 너무하네. 이쪽에 갈 때는 좀 여유 부리고 가운데 일로 침범해서 가자. 이렇게 정말 너무 일로 붙어서 가자. 일부러? 어. 안 돼. 일방통행이네 여기. 차들 오고 있나 보다. 최대한 좀 붙어야겠다. 와 어마어마하다 산이 진짜. 애들 멋있어. 아저씨 멋있다. 아저씨 아까 아빠한테 비켜 비켜 이러더니 여기 있대. 도망고 왔어. 어, 부드럽다.
똑같지. 제일 먼저 내려. 아빠 얼마나 희열이 있을까. 오르막길 엄청 힘들게 내려왔어. 경치 보면서 내리막. 그래도 이름 고이열로 바꿔. 미안. 에이씨 팔이 이놈 또 있네. 고이열. 이또 튀르키예 팔이지. 나갈 뻔했는데. 나갔냐? 아니 뒤로 갔어. 에이씨 또 앞으로 있다고. 누가 아빠 엄청 방해되게 이러고. 아이 비켜봐 좀. 가자. 잠깐 밀린다. 늙은이들이야. 진짜 멋있다 아빠. 할아버지들이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머니 같이 있는 거야? 어. 너무 멋있다 포도시. 동호회 동호회 같은 건가 봐. 그치, 부자들끼리 놀겠지. 에이씨. 그래 아빠도 하고 싶어? 좀 많이 벌어야겠다. 엄청 많이 벌려. 한 달에 1억씩 벌면 좋겠네. 우리가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아빠 일을 시키는 거. 회초리를 하나 들고. 야 이거 야야야 이거 각이 안 나오는데. 어? 아까 우리 밥통 잘했나? 야야야. 저기 밥통이 지금 나와가지고. 밥통이 그냥 나와서 계속 어떻게? 괜찮아. 인터 들었나 아빠? 발이가 따뜻해? 더. 히터 들었어. 왜? 환장했나 보다. 와 죽겠다. 죽으려고 환장했나 보다. 와 이런데 잘고 싶었다. 사람 많이 죽었겠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이런데 와가지고 도레미 이거 수업하잖아. No, a deer, a female deer. 스위스야 똑같아요 거기도. 알프 산맥이 소 엄청 많아. 알프 산맥 끝자락이 스위스에 얌브로인이다. 이걸 찍었어야지 대안아. 이 소와 이 만년소를 같이 찍었어야지. 찍으세요. 얘기를 해줘야 돼. 차 안 온다. 차 안 온다. 얘기를 해줘야 돼. 운동 배경화면. 예술이야? 아니 아니지 가짜 소지. 나 니 잘 찍었다. 가짜 소지. 그냥 찍으면. 저거 아빠 저렇게 얌전하게.
건가? 그걸 노린 건가? 그럼 또 같이 좀 해서 찍어봐. 해가 나오면 사진도 잘 나와. 와,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 너무 신기하다 이거. 재밌겠다. 떨어지면 사망이잖아. 사망. 한번 잘못 브레이크 잘못. 켜져도 온나. 오토방 구한데 온다잉. 할아버지야. 나이가 있어. 나이가 들어도 있어. 여기다 길을 만든 것도 대단하다 진짜. 그니까. 저길 넘어가는 거 우리. 얼룩말 뒷동. 엉덩이 같이 생긴. 괜히 스위스가 아니다. 남서부에서 폭풍우가 몰아친다. 여기가 남서부인데? 어? 피해가 흉가가 됐는데. 추운데? 기다려줘. 그래, 땡겼다, 야. 아빠 할아버지 같이. 아, 고맙습니다. 한국이 아니야? 스위스도 공항이 있어요, 아빠? 많지. 그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너라면 부자들이 비즈니스 할 때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다니고 싶겠냐? 그렇긴 한데. 평탄화 작업을 엄청 해야겠네. 돈 있고 힘 있는 애들은 다 비행기 타고. 아이오닉. 아이오닉. 물 내려가는 것 좀 찍자. 엄마 나와봐. 내가 찍어서 더 이쁘게 보내줄게. 와우! 오, 여기를 찍었어야지! 아, 나 더 있어. 가다가 계속 이런 데야. 내 얘기라고. 가서 계속 이런 데야. 뭐 방금 봤어? 어. 천천히. 와우! 가자! 가자! 이 아저씨 여기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떨어지면 된다. 아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떨어지면 된다. 와, 여기서 오토바이 타는 건 미친 짓이다. 아빠 여기서 오토바이 어떻게 탈까요? 무서워가지고. 야, 심장 떨려서. 그러니까. 아, 뒤에 저기 수납장도 열렸네 뒤에 위에. 여기서 나간 팔이 얼어 죽겠다.
야, 저거 탁 구워야겠는데. 수납장 저 위에 있는 거 탁 구워야. 직선 도로에서 경고등 키고 비상등 키고. 여기서? 아, 여기 좀 애매한데. 한 번 더 가보자. 천천히 가봐. 아니, 가지마, 위험해. 벨트도 해, 여기서는. 갑자기. 근데 여기 벨트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차피 죽겠다. 네. 아빠가 운전을 천천히 잘해. 그냥 가요. 아빠가 운전을 잘하는 수밖에 없겠다. 술고기 마블링이 너무 심해. 야, 얘는 진짜 뚱깡으로 탈까? 멋있긴 해도. 까딱 실수하면 사망이네, 그냥. 진짜 숨통을 쉬고 죽을 것 같아. 여기 괜찮다. 엄마 넘어갈 준비. 아, 뒤에 추월하라고 밑발 깔았는데 안 죽네, 자식. 나는 안전하게 갈 거야, 이분이. 이간만 아마 쉬어가는 데 있을 거야, 전망대. 산 짚고 가는 데. 여름에 다들보다 뒷차에 포기하고 안 따라온다, 그냥. 여기도 올라온다. 애기물. 찍어야지. 사람들 저기서 쉬네. 쉬었다가 차 좀 시키고. 야, 여기 찍어야지 빨리. 야, 이 빙하수 채워가지고 갈까? 아, 추워 죽어. 이물 채울 거 그냥? 여기 대야겠다. 어? 가자 그럼. 이상한 정도 갔다 올게. 어디를? 아니, 뒤에 정리하고. 위험하다. 좀 위험해. 아니, 여기 안 돼, 잠깐만. 안 된대, 여기. 여기 위에서 잡고 오면 되겠대. 잠깐만 기다려, 차 뗄게. 오른쪽에 차 대나 보고. 응. 스탑 스탑 스탑. 풀어 좀 풀어. 좀 더 좀 더. 됐어 됐어. 감아도 돼 감아도 돼.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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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 널널해 널널해. 감아 감아. 자. 야 이거 야 빙하수 한번 만져볼래. 응? 어? 빙하수 한번 만져보자. 쓸려 내리면 죽는다. 내가. 아니 아니 여기 뒤에 조그만 거. 저기 어떻게 가? 무서워가지고. 야 내가 미쳐. 아, 오늘 스위스 국경을 넘었는데 또 인터라켄 가는 쪽으로 가다가 제네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저 앞쪽에 보면은 저희가 만년설 빙하 만년설들이 저 위에 산 꼭대기에는 하얀 색깔로 있고 캠핑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바람이 날씨는 시원하고 좋은데 바람이 엄청나게 부네요. 요금은 4만원입니다, 하루에. 그리고 샤워장이랑 화장실이 엄청 깨끗하고 잘 됐습니다. 여기 스위스 쪽 아무래도 복지국가라 그런 거 잘 돼 있고. 저녁은 육개장을 끓였습니다. 밥하고. 육개장 낮에 먹던 닭고기랑 다 넣고 했는데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고추. 한국에서 가정 청양고추 썰어가서 넣었더니
좀 비스무리한 한국 맛이 납니다. 맛있게 잘 됐습니다.